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영덕에서 함께합니다. 영덕군 강구면 오포 1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벌써부터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네.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괜찮나 어떻게 되고 있나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이 오포 1위가 벌써 21개월 동안 세 번째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물수해, 이 물난리는 한 해만 겪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째 계속 수해를 겪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 지금 뭐 어떻게 계실까 감히 짐작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포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마을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분들이 모이셔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어떤 목소리인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포1위 침수주민대책위원회 하복석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이거 물난리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데요. 네. 21개월 동안 세 번이나 겪으니까 이 가정에도 다 이 모든 리듬이 그 다 깨졌습니다.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 주부들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요. 정신적 이게 뭐 피해가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뉴스로는 워낙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뒤에 붕괴된 담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 또 한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강구 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땀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초등학교 운동량에 물이 꽉 차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저거를 빠져야 말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작년처럼 똑같이 댐 역할을 합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알자면 이 담이 이거 한 1m 한 50쯤 한 60cm 됩니다. 네네. 네. 여기 뚫기 전에는 이게 물이 차가지고 엎어있던 걸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 운동장이죠? 예, 학교 네. 운동장에 다시 차가지고 올라갔는데 전부 오포 보시다시피 전부 상가 지역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네. 이게 완전히 이거 저수지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학교 자체가 담보다 이렇게 높게 이렇게 물이 계속 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예, 그래가 네. 그 새벽 3시 한 40분에 부랴부랴 이거 침수가 되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 군에서 여와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거 뜰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학교 담장이 무너진 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했겠다라는 사실을 알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도 영덕 쪽은 어떡하나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또 어떤 대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이례적으로 올해는 또 목소리들을 주민들이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을 내시고 싶어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태풍 신내이와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영덕. 특히 저지대에 있는 오포리 마을이 2년 연속 침수되면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침수 방지 대책 없이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시 한번 침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오포리 주민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직접 침수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행동에 나섰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을까요?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한 이번 주 이야기, 영덕군 오포리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사연을 들어봅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마을이 되게 지금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7월 23일 4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자세한 것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날이 그 7월 23일부터요. 낮에부터 억수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왔는데 한 11시 반 되니까 학교 앞에서 한 발목만큼 차더라고요, 물이. 근데 불과 한 20분 만에 전경기까지 차고, 그 다음 저는 요거 한 1m 50 올라오는 데까지는 불과 한 40분도 채 안 됐어요. 그렇게 빠르게요? 예, 그렇게 빠르게 이게 물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주민분들 혼비백산 하셨겠네. 예, 그렇지게는 뭐 재난에 방송도 없었고, 네. 자다가 이웃집에 창문을 두드고 다 그래가 대피시켰습니다. 아니, 전쟁터처럼. 예, 예. 그렇지. 아수라장이었겠지. 예, 아수라장이죠. 그 자체가 그 전쟁터입니다. 그, 볼치기는. 막, 뭐, 물건들 꺼내서 막, 야, 물건도 꺼낼 그 여력도 없이 그냥 네. 몸만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그, 재난 방송도 안 해줬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만큼 230mm 와가지고 이제 침수 되리라고도 뭐, 생각도 못 했고요. 네. 전부 그거 방송 보다가 아이고, 폭우가 쏟아져도 설마 이게 240-50mm 와가지고 침수되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태풍 그거 2003년도에 매미가 와도 침수가 안 됐습니다. 네. 약간 발목 정도만 차고 끝났는데 요번에는 엄청나게 그거 230mm 왔는데도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차버리니까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다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죽기로 살기로. 아니, 아까 저희가 앞서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있었잖아요. 네. 명 옆에 보니까 배수펌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 배수펌프가 원래 4개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다 가동이 안 되고 저거 한 대 돌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네. 요전 합세 끝난 후에 지금 앞으로 대비책을 해가 갖다 놨는 겁니다. 아까 학교에 있었는데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아니고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땠어요? 배수펌프가 뭐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4대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네. 한 대도 안 돌리고 한 대를 4시 8분에 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아니, 4시 8분이면 이미 사람이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아니, 서울 거 외양간 고친다는 예, 늦장 대응이죠. 아니, 그 몰랐대요? 시에서나 관에서나 아니 그 군청에서 내내서 네. 우리가 그 배수펌프장 돌리라고 수도 없이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연락을 취했던 내가 11시 반부터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은 됐는데 오는 거는 오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왔을까? 다른데 이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최고 중요한 게 그 배수펌프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그게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그거는 가장 늦게 온다 하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때 쓰려고 배수펌프장 예, 만들어 놓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배수펌프장에 아, 군대 보초 왜 씁니까? 미리 대비해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저기 오는다 안 온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놓고 그 돌릴 인력이 없는 겁니다. 안 왔습니다. 아니, 아까 배수펌프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예.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하던데. 예,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 네 대가 다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로 미리 좀 이렇게 대책이 나왔으면 미리 돌렸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긴 했겠네요. 그 주민들이요. 네. 돌려나 보고 피해를 봤으면 이해를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려 가동도 못하고 이래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네. 분노가 이구동성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손에 썼는데 안 됐으면 어쩔 수가 없었다가 예, 어쩔 수가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작전을 해가 실패보는 거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애당초 경계 태세부터 안 하는 거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런 대처를 해주질 않았으니까. 예, 예. 그날에는 부근에서도 이게 설상가상 그 정도로 오겠나 해가지고 그거 동네 방송도 안 했습니다. 어쩌다가 좀 약간 안일했던 거죠? 예, 안일했던 네. 그런 처사입니다. 근데 뭐 태풍 홍레이도 있었고 네? 위탁도 있었고 그렇죠.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이면 사실 비가 오거나 할 때 좀 많은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만도 아닌가 봐요.
예, 일주일 전에요. 네. 내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13일 날. 네. 그쪽에 양수기 가동, 그, 설치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배수펌프 설치한다고? 예, 그 배수펌프장 네. 설치한다고, 네 대를 우리 동네 주차장에 학교 앞에 갖다 놨습니다. 네. 그 내가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거기 설치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오포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욱 힘든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 벌써 3년째인데 특히 올해는 주민분들이 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침수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네. 올해 이렇게 만들고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공내이, 미타 그쪽에다 다 태풍 이러니 하고 그냥 주민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230mm 와가지고 침수된다 하는 거는 이게 진상 구명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당구 여기 생긴 3년입니다. 네. 3년 생기고 연속으로 겨울 수를 따지면 7개월마다 21개월마다 7개월마다 한 번씩 당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예, 이대로는 이 주민들이 안 되겠다 해가 길거리에서 김희국 국회의원 여기 현지 와가 보고 그 이후로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거 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도 이 고향이 경기도 파주인데 네. 한 4년 상간에 세 번의 수해를 맞았거든요. 네. 이 이재민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냥 나 여기 못 살겠으니까 내 집 좀 사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겪는 고통이 사실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네. 여기요 오빠 이 동네는요 실질적으로 그 삶의 지수가 가장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 보시면. 아니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거진 다 이거 태풍 유축으로 아들 집에 가쁘고 아... 어떤지 심지어 아직까지 방도 안 치우고 문장 하라고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면 아, 천재지변이라니 어쩔 수가 없는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겠지만 21개월 동안 세 번이나 똑같은 걸 하려면 저도 지칠 것 같거든요. 아유,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네. 주부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거 지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복구하는 거 사실은 진짜 힘들는 게 중노동이잖아요. 이거 물 퍼내야지, 진흙 빼내야지. 안 당겨본 사람 모릅니다. 엄청나게 진흙과 그게 들어오면요 이불과 가전제품 옛날에는 가전제품 냉장고도 바깥에 내놓고 말로 뭐 얼마 쉬면 돌아갑니다.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네. 요즘 디지털이라 가지고 흙탕물이 끼어 보면 안 돌아가더라고요. 다 고장나는구나. 예, 다 고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3년째 뭐 가전제품들 다 새로 바꾸신 분들이 허다하겠네요. 예, 그렇죠. 7개월마다 3년마다 3번 할 적에마다 다 밥솥이랑 뭐 세탁기랑 뭐 가전제품은 거의 TV랑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그 가전제품도 좋은 거 샀는데 이제는 하면 이 주민들이 또 원래 또 침수되겠지 하고 10몇만원짜리 그런 TV를 전부 설치합니다. 좋은 거 살 필요 없다 하는 걸 인식을 갑니다. 혹시 또 날까봐? 예예. 아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오포 1위를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오포 1위가 좀 저지대 같기는 해요. 예, 여기가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생긴 모양이 원래 좀 자주 침수가 될 법하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침수가 자주 나던 지역이었어요? 아니요. 2003년에요. 네. 냄이 올지게 되어 침수 안 됐습니다. 30년 전에도 아... 침수되다 조금만 오고 네. 전부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역 때문에 세 번이나 물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생기고 나서 3년 동안 이런 피해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민피해대책위원회 분들은 왜 강구역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강구역이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강구역이요. 길이가 350m입니다. 네네. 이거 높이가 10m입니다. 그 뚝을 그거 댐 시기로만 막아보라 놓으니까 그 하천에서 넘는 물이 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골든타임에 있다가 그 평야에 있다가 다시 서서히 이거 넣어오면 오파이동에는 절대로 침수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이 동네 쪽으로 넣어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 21개월 만에 세 번이나 나는 겁니다. 강구역이 뚝인데 뚝
옆으로 지나는 물길이 오포 1위로 향한다 이런 말씀이신 예,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오포 1위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21개월째 세 번째잖아요. 21개월 동안. 네. 그러면은 앞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한 번, 두 번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뭔가 대응을 잘 해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비 예보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럼 이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셨나요? 군에서는 네. 그 양수기를 네 대를 설치했어요. 배수펌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배수펌프 네. 양수기를 네 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가동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 그러면은 배수펌프 이외에는 당장 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책을 마련한 것은 없었군요, 당장에는? 있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이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지었습니다. 네.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거기서 돌리는데 물이 안 빨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알고 보니까 그게 용량이 약해서 못 뽑아낸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바꿔야죠. 예,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있는 것도 군에서 그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예, 예, 하는 예. 마음. 아니 근데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면은 방금 10년 전에 설치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공해의 올증에도 우리가 수없이 이게 빨리 돌려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돌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럼 네.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 우리가 늘 뭐 유비무환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준비가 잘 안 됐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강구역을 지금 원인으로 꼽으셨으니 우리가 강구역으로 가서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예. 네. 시시콜콜 택시를 타고 강구역으로 향하는 길. 모두 무거운 마음을 안고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한때는 마을의 자랑으로 불렸던 강구역. 반복된 마을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의심하면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강구역을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오포1이 침수주민대책위원회에서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셨던 강구 옆에 저희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여기가 원인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자세하게 현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뒤로 보시면요. 네. 이거 화전천이 있습니다. 네네. 화전천으로 물이 내려올 적에는 자연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지고 이 자연 침수가 돼가지고 골든 타임으로 그 있다가 저쪽으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뚝을 세워버리니까. 예, 갑자기 여기서 요 병목 현상이 일어난 데서 물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 동네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지금 이 하천이 저 끝쪽에는 많이 넓고 중간엔 좁아져요. 결국에는 물살이 세지고 물살이 또 모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아, 이게 이 물이 다 오포 1위로 간다. 오포 1위의 요 상류 지역입니다. 일로 넘어가가지고 학교까지 그 가는데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막상 강구역에 와보니까 강구역 자체가 마을 초입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네. 차라리 이게 여기서 100m 우로 올라가든가 이러시면 여기서 여기 병명서 생겨도 이쪽으로 물이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 동민들은 예,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강구역이 지금 생긴 지가 3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건립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의견들이 없었던 건가요? 예, 이거 여기 생길 지에는요. 주민들은 전혀 이게 침수 피해가 올 거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환경평가에서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선기거리 하고 그래 생각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만날 지게는 자기들이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는 100년 정도 안전을 생각해가 했다고 역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질과 이론이 또 틀립니다. 100년을 자기들은 생각해가 졌지만 주민들은 겪는 거는 100년이 아니라 21개월 만에 이런 거를 닥치니까 우리 주민들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처음과 대처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면담을 요청 자기들이 요청했고요.
시설공단 처장이 자기들도 인진한다 이랍니다. 우리인데 와가지고 인진을 하는데 그 인진을 저가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사실 그런데 이쯤 되면 영덕군의 입장이 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영덕군은 지역이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테고 사실 그러면은 철도시설공단과 그동안에 이야기를 먼저 좀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뭐 철도청에 그 뭐 의뢰를 했다고 뭐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군에서도 빨리 이거를 대처를 해가지고 철도청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 주민들로서는 아쉽습니다. 군에서 나서주지 않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건 거잖아요. 3년 전에 강구역 생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었겠다, 그지요? 네. 반기기만 했었는데. 네네. 네. 그게 이렇게 마을에 피해로 돌아올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가웠던 강구역이 지금은 마을 분들을 좀 아프게 하는 곳이 됐는데, 근데 이 침수 피해가 강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주목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를 또 맞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위원장님 가시겠습니다. 네. 침수 주민 대책위에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원인 장소가 이곳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옆에 국도가 보이고요. 우리 뒤쪽으로는 지금 오포일이 마을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마을 바로 옆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원인인 거예요? 여기는요.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가 오포이동에 물이 차면은 다시 저 화전천으로 나가는 곳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올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게 그 시설로 만들어 놓고 물이 나가야 될 입장인데 도로 역으로 천미리 관을 해가지고 오퍼리듬으로 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2년 동안의 태풍 피해 때문에 일부러 배수관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들어오는 관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나가야 될 물이 들어오니까 늦게 동네 그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펌프장으로 이거 배수관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역류하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그 알려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이 들어오시는 거를 주민분들이 많이 확인을 하셨대요? 예예. 동네 동장도 보고 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수시설이라는 게 물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다시 역류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원래 배수는 그 마을 그 자체로 배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송수가 됐네요. 예, 배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사는 잠깐 멈춰진 상태인 거죠? 예, 그 이후로 주민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거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배수 시설들을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좀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예. 근데 제대로 그러면 운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네, 예, 그렇죠. 이게 비가 마요 뭐 이거 역류입 될 것 같아 뭐 미리 수문을 달아가지고 막음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놓으니까 나가야 될 물이 도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동네 주민들은 밤 12시에 이거 왜 갑자기 들어오느냐. 동장들이 나가 설치니까 현장이 여기서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영덕, 특히 오포리는 2년 동안의 수해가 있었고 올해도 또 물론 있었지만 예방 차원으로 다양한 방지책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태풍이 올까봐 우리가 또 준비했던 일이 있잖아요. 배수터널 공사도 지금 한창 공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배수 터널 공사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집에 금이 간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 10m 가는 거를 8m 밖에 작업을 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그게 지금 원래 언제까지 완공이 되기로 했던 거였죠? 원래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준공은 내년 6월 달까지인데요. 8월 말까지 일단 9월로 완공해가지고 그 태풍을 대비해가지고 우선 저리로 터널 쪽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배수 터널이라 그러면 막연하거든요. 네. 배수 터널이 어떤 건지 왜 중요한지 일단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배수 터널은 우리 화전천에서 엄청나게 늘어놓은 물을 이거 오포 이동을 안 지나고 강구중학교 옆으로 그 터널로 뜯는 공사입니다.
그래 그 배수 펌프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포 이동을 위해서는요. 물길을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랬기에 오포 이동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구청에서 좀 빨리 그 조속한 감독과 시행을 해서 빨리 좀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배수 터널이라는 걸 뚫게 되면 마을로 들어오는 물길을 바꿔서 마을의 피해가 없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라는 거죠. 예. 보니까 뭐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하더라고요. 예.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도 타일도 꺼내지고 떨어지고 창문도 안 열린다 하는 거라 그거를 이제 고지 터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터널이라는 게 많은 마을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아파트 주민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고지 터널도 빨리 뚫는 거를 동네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찬성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것도 빨리 진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좀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걸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군에서는 어차피 이 그 신경을 쓰는 것 같는데요. 총체적인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대책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태풍 온다고 할 거고 그러면 물난리 혹시라도 날까봐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책이 나온 건 있어요? 군에서? 아주 그 대책은 없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공사 업자하고 빨리 진행하라고 그게 그 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아까 아파트 주민분들이랑 마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군에서도 나서서 같이 보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군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가 공사 관계자와 그게 그 밀착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10월이 될지 모를, 9월이 될지 모를, 언제 올지 모를 우리가 이 태풍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도공간에서 침수 피해 책임을 따지는 용역단을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주민분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 용역할 측에요. 우리 주민 참여를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군청에서도 그거를 고려해보겠다고 용역할 측에 주민 참여를 같이 이제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원하시던 바가 지금 이야기는 잘 되고 있으니 조금 더 대화를 잘 틀어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분들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많은 또 손길을 베푸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주민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마을 대표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거 자원봉사들이요 각계 단체에서 왔는데 정말 우리 동네 그 침수 피해를 위해 가지고 그 일해 주신 데 대가 감사하고요. 침수 피해 대책위원회에 그 동네 피해 주민들이 힘내라고 떡과 음료수 뭐 과일 등을 많이 사가 와가지고 그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 주민들인데요. 그럼 우리 또 동네 주민분들도 사실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드실 분들이잖아요. 네네. 좀 잘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잘 달래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때요? 네. 네. 그 동네 피해 주민께서는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그거 힘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대책위원회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분들도 노력해주고 계시고 봉사자분들도 따뜻한 손길을 또 보태주고 계시고 좀 많은 부분들이 뭐 진전이 되는 것도 있고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군청에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요. 앞으로 군수와 그 만나서 또 논의할 거고 그리고 군에서는 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진도라든가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그 태풍 올라오기 전에 그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년, 3년 수해를 겪다 보면 마을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키우는 건 또
뚜렷한 대책이 없고 대비책이 없을 때 걱정이 커가는거든요. 네. 걱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서서 하루빨리 없애주시고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몫을 해주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보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게요. 네. 예, 위원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